러시아 월드컵 밖에 X가 나온 게 없어. 그러면 우리 미국 시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네. 미국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 미국도. 항상 한국이랑 미국을 비교해서 보죠. 자, 미국을 한번 보자고요. 네. 자, 똑같이 예, 2018년도 18년도를 네. 보자고요. 자, 18년도에 자, 얘는 어떻게 했어? 윗방향으로 틀었다가 내려왔어. 그죠? 네. 틀었다가 내려왔잖아. 얘도 네. 삼각형이에요. 네. 그러네요. 삼각형. 근데 저점을 깼어. 보니까요. 네. 이 자리를 깼죠. 네. 깼으니까 얘도 X야. 아, 그죠? 네. 18년도 X 아니에요. 네. 어? 맞죠? 마지막에. 어? 네. 어. X 맞죠? 네. 어, X 맞죠? 자, X 맞아요. 어. 이 자리를 깨고 네. 깨고 말년에 내려갔으니까 말에 네. 하반기. 자, 그다음에 14년도 어떻게 됐어요? 14년도 상승이죠. 네, 올라갔네요. 상승이죠.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예? 자. 그리고 2010년도죠? 네, 2010년도.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네. 근데 아까 얘도 우리나라처럼 삼각형이라고 잡으라고 그랬죠. 네. 자, 약간 박스가 모습이 보니까 약간 올라갔지만 윗방향으로 더 힘이 세지만 삼각형으로 잡자고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 2006년도 네, 2006년도도 상방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어. 그죠? 올라가네요. 자, 삼각형이에요. 네. 그냥 삼각형 하자고 이 정도 올라간 거는 삼각형 잡자고요. 네. 많이 안 올라왔으니까 삼각형. 네. 자, 그 다음에 2002년도 2002년도 보시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얘네 거꾸로 2002년도 X요. 네. X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998년 8년도는 어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렸어. 그럼 얘는 초반에 올리고 중간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렸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두 개고, 그죠? 네. X가 두 개야. 네. 얘는, 그죠? 월드컵 시즌 때. 그리고 삼각형이 두 개야. 네. 자, 상반기에 빠졌으면은 하반기에 들어올렸어. 그죠? 네. 자, 동그라미는 상반기 올렸다 빠졌다 오후장, 하반기에 들어올리죠. 응? 올렸어요. 방향성이. 찔끔 뺐다가 들어올렸어. 얘도 올린 거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얘도 올라간 거니까 네. 약하게 올라갔어도 솔직히 동그라미 삼각형이야. 얘도 약하게 올라갔지만 동그라미 삼각형이라고. 동그라미에 네. 가까운 지표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은 거의 올라갔네요. 미증시도 동그라미 삼각형이 두 개가 끼고 동그라미가 두 개. 네. X가 하나, X가 두 개. 결론은 월드컵 때 상반기에 빠지면은 상반기에 차트가 빠져 있으면 하반기에는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차트가 진짜 보이고 있네요. 계속. 그죠? 네. 상반기에 내려오면은 하반기에는 꼭 들어올렸어. 그렇죠. X라고 표시된 부분도 X라고 된 부분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자, 때려왔다가 들어올려요, 안 들어올려요? 들어올리네요. 조금이라도 올리죠. 네. 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지 않죠? X표시 나온 자리. 네. 그죠? 네. 어? 맞습니까? 어? 자, 이때도 들어 올렸다가 빠졌어요. 그죠? 네. 들어 올렸다 빠졌는데 더 빠진 거예요. 그죠? 18년도에. 그죠? 상반기가 들어 올리면은 하반기가 빠지고, 상반기가 빠지면 네. 하반기에 들어 올리죠. 네, 그러네요, 진짜. 그죠? 이런 모양이 계속 이렇게. X가 나오는 부분도 그래. 상반기가 올라가면 하반기로 저점을 깨고, 네. 상반기에 저점을 깨면 하반기에 들어 올리죠. 약하게라도. 여러분들 봐봐. 상반기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가 하반기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네. 그 해에 두 번을 움직이지. 두 번을. X가 나온 자리에도. 그러면은 네.
올해 내려왔어, 그죠? 네, 우리 국내 중심으로. 자, 예, 예. 미국 주식도 올해부터 내려왔어, 계속. 네. 그죠? 어? 그러면 방향성이 핸들을 두 번 움직이는데 얘는 지금 방향성이 하나만 움직였으면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이제 상향으로 잡아야죠. 그렇지. 상향으로 잡아야지. 그러네요, 여러분. 어? 두 번은 요동을 치잖아. 올라갔다 내려오던, 내려가다가 올라가던 이 이평선이 캔들이 두 번을 움직이잖아, 여러분들. 파동을 두 번을 주잖아. 그죠? 내려오는 파동을 주든지 올라가는 파동을 주고 하반기에 내려오든지, 어? 네. 상반기에 내려오든지 하반기에 올라가든지 이 파동이라는 걸 만들잖아. 지속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눈에 보이죠? 그러면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나왔으면은 얘네는 위로 가는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지금 방향성이 파동이 오면은 올라가는 파동이 한 번은 이제 방향성을 위로 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얘를 따라서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똑같이 있다는 거야. 네. 이제 그러면은 월드컵 시즌 때 파동이 내려왔다가도 다시 월드컵 시즌 때는 윗방향으로 다시 틀었다. 네. 미국은. 기대감. 그지? 아니, 뭐,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슈가 안 불어서 내려오더라도 다음에는 올라간다 이거지. 하반기에는. 3분기 이후에는 다시 꺾어주고 올라갔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은, X가 나오는 데서도 얘네 지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어떻든 두 번의 파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네 지금 선반영에서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파동만 남았다는 거야. X라고 기준을 잡아도, 삼각형으로 기준 잡으면 어떻게? 이 자리를 뚫고 간다는 얘기지. 약간 돌파하고 끝난다는 얘기지. 삼각형이라면. 그죠? 삼각형 나온 자리에서는 약하게 정고점을 뚫잖아. 네. 그죠? 삼각형, 동그라미 삼각형 나오면 내는 정고점을 약하게 뚫어.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 네. 만약에 X가 나온다면은 요만큼만 올려드려도 요만큼만 해도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죠? 네. 어쨌든 올라가는. 자, 그러면 X가 나오든 삼각형이 나오든 결론은 올라간다는 얘기야. 네. 이제 데이터 나왔죠?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내가 만드는 거야, 차트를 갖고? 그거 아니잖아, 그죠? 네. 차트에 있는 진실 그대로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얘기해주는 네. 거야. 분석만 해주시면. 자, 분석만 해주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제로엔이 님이. 어?